짜잔 짜라라란 짜잔 짜란. 이제 요 차량 갖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젤트럭 송핀입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광주에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레이를 하나 새 차로 뽑았습니다. 레이에다가 대표님께서 디젤트럭 랩핑, 뭐 전화번호나 아니면 뭐 유튜브 관련해서 이렇게 적힌 거를 차에다가 랩핑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지금 경기도 광주에 출발했습니다. 아까 12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현재 시각은 12시 한 50분 정도 됐고요. 우선은 안전하게 운전해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랩핑 업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하고 있는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네, 요렇게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짜란 짜잔 짜라라란 짜잔 짜란. 완전 디젤트럭을 제대로 홍보할 수밖에 없는 랩핑입니다. 랩핑 유튜브 디젤트럭에 검색해주세요. 이런 문구도 들어왔고 1644-9779. 구독자님들도 만약에 요렇게 랩핑하고 싶으시면은 미디어 랩스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주소 제가 올려놓을게요. 오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작업 깔끔하게, 빠르고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디젤트럭 송핀입니다. 지금 저는 또 출장을 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랩핑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랑 똑같이 광주인데 어제는 거의 한 1시간 한 반 거의 다 걸렸는데 오늘은 40분 정도면 가는 곳입니다. 캐리어 아시죠? 캐리어 뭐 물건들 싣는 거 다는 거 있잖아요. 그 캐리어를 장착하러 가는데 마침 이제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또 카메라 켜겠습니다. 가보시죠. 고고! 올라가는 곳은 휴게실이고요. 원래는 작업하는 모습을 좀 찍고 싶었는데 업체에다가 여쭤보니까 아쉽게도 촬영은 좀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작업하는 게 한 두세 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그동안 좀 휴게실에서 쉬고 있으려고 합니다. 응? 뭐야? 냠냠냠냠. 엄청 좋아요. 이런 것도 있네? 예전에 했던 게임기도 있고. 와, 무슨 카페네요, 카페? 이걸 봤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이 게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캐리어 지금 설치 다 됐는데 지금 공터에 와서 여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열쇠 구멍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열쇠 구멍은 열쇠를 돌려서 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열쇠를 돌려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 이거 먼저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여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었고 지금
있는 거기다가 이제 뭐 여행을 갈 때나 촬영을 갈 때 장비들은 캐리어 안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넣는 방법은 어떤 거와 반대로 진행하시면 잠기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차량 갖고 다시 사무실로 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